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하자. 전반전 욕심내기보다는 한 골 만회하고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 침착. 사이드로. 정 자, 일단은 정리. 이때 그렇죠. 그 남아 있는 에너지를 좀 쏟아 봐야 될 텐데. 이영의 돌파. 뭐야 왜? 아하. 골과 상관없이 지금 넘어졌거든요. 우리 공. 선수군. 괜찮아. 예. 괜찮아. 잠깐만. 올려와. 아닌데? 파스 있어요, 파스? 파스? 파스. 올려, 이 파스 빨리 달란다. 올려, 이 정아리야? 아우 씨, 딱딱해서. 와, 장난. 뿌려드릴까요? 괜찮나요? 첫 참여하면서 좀 부상이 있어갖고 좀 제대로 경기를 좀 하지도 못했고. 오늘 경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최선을 또 다하는 모습 그런 거를 그래도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케이. 선수 교체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응급 조치를 해보는 이을용 선수. 해봐 경호 해봐 경호야. 자, 정경호 선수에게 배달됐습니다. 야 열심히 뛰어가는 이을용 선수. 헤이 경호야. 헤이 아우씨.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하고 싸움이죠. 헤이! 또 도전이고. 왼쪽 이을용 선수 왔습니다. 왼발이야. 빨아가요. 한 번 더. 몸으로 6탄 방어. 예, 아우. 오케이. 조금씩 그래도 네. 찬물 샤워 좀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후반전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쉬웠어요. 아, 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건. 야, 쟤네 물러있다가 카운터택으로 하려고 그래. 뒤에 공간이 많이 만들어놓고 카운터택으로 하려고. 와, 저기 빠른 애 있으니까. 첫 번째 실점이 조금 너무 빠르게 우리가 실점을 했던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실수죠. 백패스를 잘못해서. 야, 지쳐라! 아니요, 지금 사실 지금도 화가 나요. 특히 또 내 자신한테 좀 화가 많이 나고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공격수로서도 팀이 지고 있을 때 이제 따라가는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이게 세월이 야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좀 아쉬운데 미드필드 지역에서 중간 역할을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야, 전반에 이제 몸 풀렸어, 너희들. 전반에 이제 몸 풀렸다고, 이제 네. 후반에 이제 야 뒤집는 일 남았다고. 네, 그래, 괜찮아. 마지막에 하나 넣고 나왔어야 되는데. 힘들어. 어? 치우 거 넣었어야 되는데. 전반에 2대1로 끝났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딱 접으려고 했는데 내 오른발이 걸리다 보니까 급한. 와. 그 급한 거야. 아.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지금? 아닌가? 힘들어 죽겠네.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가지고. 영이 형 아직 힘이 남아 있잖아. 경호야.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치우야. 네. 치우가 왼쪽 내려오고 영민이. 네. 영민이가 올라가. 네네. 위를. 네. 어. 어 둘이 포지션 바꿔. 네. 그 정우가 오른쪽으로 가고. 선수 정우랑 좀 거리를 좀 가깝게 있어. 발밑에 주고 우리가 패싱 게임식으로 밀고 들어가자. 부끄러운 원래 항상 뒤집을 수 있는 스쿼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대1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반에 보여주자고요,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 어, 그러니까 전반에 이제 몸 풀렸어. 자, 다 오자, 다 오자. 다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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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파이팅! 자, 자 5번 아이템 하시죠. 오케이. 야, 먼저 야 한 골만 먼저 하자. 네, 한 골만 먼저 하시죠. 한 골 먼저 하자. 전설이 떴다! 레전드 군대! 파이팅! 가자. 아, 다치지 마. 주선호 선수와 김근환 선수의 충돌. 아, 또 선수 또 교체를 준비하고 있군요. 임유환 선수로요? 예, 임유환 네. 선수. 임유환 선수야 뭐 네. 상당히 영리한 중앙 센터백. 이제 경기 소유를 네. 박재홍 선수와 함께 잘해줘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괜찮아요? 어? 야, 말 시키지 마, 지금. 아, 짜증나. 저는 아, 여기 와서 태클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몸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태클이라도 해야지. 볼. 너무 좋다. 볼 걷어내야죠. 수비 입장에서는. 아. 들어가세요. 이번 공격 중요하죠? 네. 자, 여기서 한 골 넣어야 됩니다. 쫓아가야죠. 그래서 잘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정경호. 아주 멋진 턴. 네. 정경호 그냥. 김근환에게. 거기 들어가. 현흥민. 자, 여기서 헤드가 나올 수 있을지. 현영민 아 여의치 않네요. 아 많이 붙어요. 압박이 심해요. 수비가 예. 타이트합니다. 아 뺏겼어요. 네. 뺏겼어요. 아유 눈치챘어요. 가는 길을. 야 이걸 뚫어냅니다. 네. 팀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박지로 선수 반대 방향에는 김영우 선수가 있죠. 중앙에는 김태현. 미스. 3대 3. 자 달려들어 김태현 가운데로 주나요? 가운데로. 멤버십. 아 하지만 좀 약했죠. 네, 오늘 두 골의 주인공 박진호 선수. 오늘 단연코 MVP입니다. 그렇죠. 네. 또 3대 0만 드시나 봐. 자, 김영훈 선수까지 지금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는 중부. 레전드 국대. 가져가. 아니야, 형. 그나 너밖에 없어. 저 다시 와. 가. 자, 송종국 선수. 그난 형, 줄 곳이 마땅치 없어. 않습니다. 움직임이 많이 더뎌졌어요. 가. 예, 국회 선수. 예. 아, 미끄러졌어요. 와. 예, 볼이 발 미끄러져서 나갔어요. 예. 아,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어요. 괜찮아요? 살아. 그래도 네, 지금 끊어. 가장 체력이 좋은 선수가 김근환 선수예요. 이제는 뭐 남은 젖 먹던 힘, 네, 다 써서 승부를 봐야죠. 네, 남은 시간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물러설 데가 없어요. 김영우 선수 본인이 볼 잡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펼쳐주고 본인은 다른 데로 가죠. 나가. 자 수비보다 공격이 많은 상황. 박진호 선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두 골의 주인공. 진호 하나 더. 진호? 박진호. 역시라도 수비가 늘어납니다. 8번 정재호 선수 오른발 슛. 정재현 선수의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그래도 공격권을 가지고 오는 레전드 국대. 야, 턴. 수비가 7명입니다. 그나. 자, 김근환 선수도 헤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경호야. 아,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걸렸다. 자, 지금 후반전 들어서 좋은 위치 하나 나왔죠? 천수형. 아, 못 참. 아직 연기 안 돼. 골이잖아, 골! 아,
이대형 우습게 보고 그냥 이기기 생각하고 한 골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걔가 빨리 잡아, 빨리 잡아! 현영민 선수와 김치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군요. 직접 슈팅하기에 거리가 약간 있는데 김치우 선수라면은 연결시켜줄 수 있고 현영민은 직접 슈팅이 가능합니다. 이 프리킥 상황을 살려야 됩니다. 야, 야, 자신 있게 차! 거리가 조금 멀긴 하다. 아, 사전 거리를 주는군면 레전드 국대! 레전드 국대! 대역 있지 않습니까? 누구 발일까요? 현영민의 오른발! 현영민의 오른발! 아, 키퍼 정면이에요. 와! 왜 이렇게 잘해? 와, 오바다 진짜. 긴 쪽 포스트를 봤는데. 그렇죠? 예. 아, 이 골키퍼가 만만치가 않네요. 최재혁 골키퍼. 후반 들어서는 최재혁 키퍼가 선방하면서 특전사 지금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자, 후반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체력이 바닥 났을 것 같습니다. 레전드 국대.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제 후반전 경기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요 2-0으로 지는 것보다는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한 골 정도는 만회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뭐 두 골을 연속으로 넣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도 무득점 경기는 이건 좀 치욕이거든요. 네. 자 그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네. 아, 한 골은 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야 지더라도 안 되면 한 골이라도 넣자. 야 한 골이라도 넣어야 돼. 자존심에 상처를 남길 순 없습니다. 송종우 선수 왼쪽으로 현영민에게. 현영민 길게 봤습니다. 아 김근환 선수까지 공급이 안 됐고요. 와. 자 하나씩. 그래도 차근차근 만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사는 뭐 지금 완전히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자를 지금 많이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답을 찾기 힘드네요. 현영민. 형민아, 형민아. 아, 이번에 또 볼을. 아유. 최전방에는 수비수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우와! 아, 씨! 우와! 아, 씨! 형 기다려, 천천히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자, 왼쪽에 김영훈 선수가 보이고요. 또 정영희 선수, 교체된 선수죠, 유일하게. 힘이 아직 있습니다. 정영희 선수도 공격 가다. 자, 박재용 선수가 그래도 뭐 침착하게 지금 방어를 해냈죠. 2-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전사 팀은요 팀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경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자존심 많이 상하고 딱 치고 나가고 싶거든요. 돌파하고 치고 나가서 패스도 해주고 또 막 슈팅 상황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몸하고 완전히 따로 놀더라고요. 한계를 느끼지만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레전드 국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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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18번. 아, 힘들어, 씨. 아, 오른발 슈팅. 네.
와, 이겼다. 아우,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아, 됐다. 돈 먹던 힘까지 다 짜갖고 한 경기였는데 제 모습도 그렇고 형들 모습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 빨랐던 사람들이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은 너무 마음 아프죠. 또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음만은 예전 2002년대 하지만 현실은 내 몸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더라고요. 진 거는 마음이 아파요. 30년 이상 냉철한 승부의 세계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공격적인 오늘 좀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 나중에 멤버를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